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가? 약속을 하기를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뭘 원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만 지켜 행하라. 그리고 주야라 묵상하라. 네. 그리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로 나올 치우치지 말라. 이게 반응을 말씀만 바라보고 해야지 어떤 환경의 자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한마디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함께한 조건은 말씀만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고 축복의 관계만 잘 맺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뭐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켜 행하면 그 말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내가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행하겠다. 베드로가 하나님 깊은 데로 가 금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나이다 하고 말씀 의지하고 내리니까 하나님이 급히 가라게 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내리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는데 깊은 데로 가 금을 내려야 되거든요. 안 움직여버려. 인간적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 금을 내리는 고기가 없어요. 투망이기 때문에. 또 밤에 세해봐도 얻은 거 없어요. 그런 말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보면 오라 하니까 만일 주시어든 날매 가서 물 위로 오라 서서 오라, 오라는 약속 말씀 믿고 가니까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오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라 가는데 가면 큰일 나죠. 그 오라는 말씀. 근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자, 여기서 반응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바람과 파도에 대한 반응이 나한테 와버려. 내가 말씀만 반응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분 예수님은 그분만 쳐다보고 가면 될 건데 환경을 요동쳐버려요. 그냥 바람과 파도가 와버려요. 분명히 걸어갔어요. 근데 말씀으로 걸어가다가도 때로는 환경이 요동해버리면 마음이 변해버려. 무서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반응을 바람과 파도에 반응하니까 말씀 잃어버렸잖아요. 끈을 놓쳐버렸잖아요. 풍 빠져버리죠. 우리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말씀대로만 죽으나 사나 가야 돼. 바람과 파도가 불든 어쨌든 바람과 파도를 탓하지 마세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를 하는 자세이거든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안 되겠네 하고 영의 사람이 혼의 사람을 내려버린 거예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4차원이거든요. 자, 이 칠판 설교를 한번 더 정확한데 여러분 항상 우리 내가 했던 설교니까 알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난. 자, 이 애굽은 유괴 사람 세상에 속한 것이고 광야 나왔어요. 연단의 기간입니다. 지금 연단 기간, 광야 훈련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빨리 요단 가서 가나만 가버리면 축복이 와버리는데 거의 많은 사람 90%가 광야 40년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힘들어 막 이렇게 요단만 그 가나만 가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오늘 지금 가나안 정복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삶의 중요한 키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아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했는가 이것만 딱 보면 믿음의 삶은 이것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 건너가는데 이 스스로 성결케 해요. 깨끗해. 회개를 해. 강물이 흘러가네. 흘러가는데 그냥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법궤 메워야 돼. 법궤 하면 큰일 나 또 죽어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말씀 붙잡고 하여튼 걸어 들어가는 거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걸어 들어가면 죽죠. 그게 믿음 싸움이라. 죽더라도 걸어가야 돼 계속. 안 빠져 안 죽어. 다 알아 하나님. 이제 거기서 물을 걸어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그게 믿음인데 걸어가면 끊어져. 그 얘기예요. 여호사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5장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래. 애굽의 수치를 벗겼다. 할례는 죄를 꺾고 세상 끊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요단강 건너가서 했거든요. 그럼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야지. 아니 적군 앞에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 갖고 드러누 갖고 고통 가운데 있어. 저들이 와서 다 죽여보면 끝나고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어디 거기서 그 앞에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가냐고.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나와 있어. 이제 이게 믿음이야. 할례를 한번 해야지. 왜냐하면 죄를 버리고 세상 거 끊어야 내가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드려야지. 인간은 도저히 불합리한 명령인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할례를 행하고 있어. 근데 여 이제 여고생 앞에 갔더니 탁 이제 군대장관이 나타났고 그래서 여호사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아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더라 아니 밀가의 천사장이 너 도우러 왔다고 하는데 아니래 내가 네 꼬봉이 아니라는 거요 내 무릎 닦으래 주야 말씀하셔서 그때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 7주 7바퀴 그 얘기가 여호사 머리에 나왔으면 안 돼요. 군대 장관이 그렇게 하라겠어요. 하래. 말씀이요. 굉장히 그거 돌아요. 백성들이, 그때 절대 백성들이 절대 입 벌리지 말래. 들리지 말래. 말하지 말래. 말하면 저희들이 불평해요. 이제 엄마하고 이거 뭔 짓거리요. 뺑뺑 돈다고 성이 무너져.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라. 아무 말 말고 따라와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외쳐라. 외친다가 무너지겠냐고. 또 말하지 마 외쳐. 말하면 무너졌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 정말 믿음 싸움인데 말씀이 믿음이거든요. 4차원이거든요. 3차원에서 하는 모습. 우리가 믿음에 사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불합리해도 하라는 거. 자, 주라. 그냥 후이디에 흔들 넘지 안겨주리라. 아 주문 없어진대. 주문 더 많이 준대. 이게 영적 원리. 믿음 싸움은 4차원인데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싸웠는가. 아 이렇게 했구나. 3차원의 삶은 절대 우리는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요. 영의 차원을 올라가냐. 이게 이 싸움이래요. 이 싸움을 하면 하나님을 해야 돼. 예, 그것이 믿음 싸움이고 승리한 건데 말씀이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혼으로서 이성의 차 3차원은 IQ로 살면 머리로 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병의 얘기는 또 보면 빌립이 입에 떠갖고 안 되겠나이다. 안 되려는 그 물고기 떡덩어리 다섯 덩어리 두 개 갖다 놓고 주님이 안 쏘니까 축사하니까 5천이 먹고 남았다. 이제 이 싸움이에요. 오늘날마다 빌립은 계산 딱딱딱 머리 좋은 사람 빌립이요. 교회는요 회의 때마다 빌립하고 안드레 싸움 붙습니다. 빌립 머리 좋아 계산 딱딱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산 안드레 좀 어리석해요. 근데 주님이 축사하면 됩니다. 거기다 축사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 도움 받.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돼요 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 와요. 그때부터 주님 일하신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꼭 신을 벗어라 두 번 그랬어요. 신을 벗어 네 주권 양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생각이지만 하나님 방부대라. 하나님 방부대라는 거예요. 저 그 이일성 목사님 어제 테이프인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아는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선교사가 동기인데 그렇게 영어도 하고 똑똑한 사람이래. 아주 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그 부인도 이화여대 나고 이화여대 약대 출신에다가 그 엘리트가 최고급이 아프리카 가장 오지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완전히 빈민굴에다가 이건 뭐 사람이 산 돼지 막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 성결을 한다고 없더니 기도만 하고. 근데 이분이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성결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물자 여기서 옷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준 거 빵 주고 주고 그러면 나눠줘야 모이고 그런 성교 물질 성교 이분은 믿음 성교 그런 거 안 줘요. 그리고 아주 말씀만 가지고 아주 지켜 하는 거야. 원색 복음으로 십일조라고. 아 이거 가난한 원주민들한테 이제 오해받았고 저 외국 사람 물이 빼서 먹으려고 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뭐 십일조냐고 먹고 살기 죽겠는데 십일조라고. 확실히 지금 좀 더디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불로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람하고 돈 물질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났냐? 돈으로 이렇게 물질을 성교사 다 문 닫았다. 이렇게 이 후원을 하다가 끊어질 때가 있대요.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대모로들이요 그 원주민들이 왜 후원 온 것이 끊어졌냐? 중간에 너희들이 가로채 먹었지 않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와 믿음 없어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거 꼴딱꼴딱 주는 거 재미로 왔는데 안 갖다 주거든? 빵을 주라고 돈 주라고 성교사가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후원 끊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진짜 성교사예요. 아주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성령을 하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고 막 불불불하고 막 어제 우리 성교사 목사님 오늘 막 아주 기도불 이건데 이걸 몰라. 근데 여기서 기적이 나가지고요. 뭐 엄청난 신학교가 생기고 그들이 진짜 돼갖고 확실히 믿음을 심어주니까 3년 지니까 11조 그들이 잘 돼가지고 막 제자가 막 나왔고 여기만 잘 되고 돈 오는 사람은 싹 죽어버리고 이거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심어야죠. 왜 하나님 그러냐면 절대 천국도 진짜 가지 가짜 못 가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 진짜가 돼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 믿음 얘기거든요. 믿음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 싸움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 십일조 당연히 심어라 그냥 복 준다. 아이고 그 말 해갖고 시험 들면 세신자가 떨어질까. 못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게끔 믿음 물론 억지로는 안 되겠죠. 하여튼 믿음을 심어주고 하게끔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만져서 해야 진짜가 되는데 가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지금 믿음 싸움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여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잘 되기 위해서면 또 변질돼요. 잘 되고 못해도 그건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사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 알아서 해야지. 내가 잘 되고 못해도 그러면 그게 타협이 되잖아요. 한동대 총장 김영길 그 박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워가지고 3개월 교수 월급 밀렸어요. 근데 기적적 문교부 13억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교수 월급 줄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니까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재판받아가지고 유용했다고. 원래 국가에 써라간 돈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총장이 교수 월급이 3개월 밀렸는데 그리 줘야지 원칙 따지고 있겠냐고. 3개월 월급장이 되죠. 그러니까 총장 양심급 안 해버렸어. 무기 말 안 들어.
법정 구속. 이야. 그날 이게 뭘 느꼈냐면 그랬는데 53일 동안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한동대가 유명한 대학 거기서 했더라고. 막 매스컴에 날려져갖고 한동대를 알리 PR이 된 데 있고 엄청난 PR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사반대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한데요 46억이 들어왔대요. 53일 동안에 누가 계산해보고 총장님은 하루에 8천만 원씩 벌었네요. 그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 몸값이 8천만 원이라니까 나도 그러기만하면 구속되면 좋겠네. 46억이 들어왔어. 기적이 나버린 거야. 그냥 막 그 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버렸어. 보세요. 야 그렇구나. 자 오늘 우리가 여호사에게 나타나 가라. 뭐 누가 못 얻어서 그런 말 안 해주거든요. 말씀 성경적이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아니면 그 몇 장 몇 장 나오냐고 우리가 없거든요. 성경이 없어도 그 총장 뭐 그냥 집사하면 그냥 우선 월급 줘버려라. 성경이 없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좀 법적 어렵더라도 내 교수들 월급을 줘야지. 이거 줘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옳다고 봐. 나는 소신과 돼야 되거든요. 소신과. 하나님 사람이. 그것이 기적이 나버렸어. 엄청난 돈이 46억이 보통 돈이 그때 뭐 오래된 얘기거든요. 지금 부도날 학교가 그리고 한동대가 PR되고 유명한 학교가 되어버렸어. 하나님 멋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좀 손해가 오고 어쩌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도 하고 어떻게 주님 원하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하고 애를 쓰고 그냥 오후 2시 기도하고 뭐 하고 또 저녁 예배로 바쁘고 하고 하고 어떻게 좀 더 해보려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편해. 근데 뭔가 움직이면 힘들어요. 사람 바꾸기가 어려워. 근데 개혁은 바꿔야 돼. 바꿔야 뭐 이기고 나가는 거지. 저 잘 되면 나가야지. 아이 무사 안일주의 공무원들이 꼭 무사 안일주의로 가더라. 아니 하나님 원한다면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거기서 연구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발전하고 성공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도 원칙 지키고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있어. 절대로 우리가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정말 그 아프리카 선교사 아 내가 목회를 진짜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 교회에 마치 들어와가지고 처음 가면데 가짜가 많아. 그만지 나중에 지옥 가면 교회는 다 했는데 지옥 가면 누구 책임이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불 받으라고 예를 쓰고 회개하라고 원칙대로 편하게 쉽게 이거요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마귀들이 어떻게 지옥 넣으려고 난 너의 WC 보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있을 수 없는지라고 주여 세상 이럴 수도 있네요. 이럴 수 있네요. 나는 진짜 아는데 야 근데 진짜 사람들은 또 알더라고. 통합적인 날 진짜 잘 많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대 괜찮아요. 핍박 받아도 괜찮아. 난 할 것 갈 것이고 우리가 이 원칙대로 말씀드려서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